야구 없는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는 기아와 키움과의 3연전에서 두 번 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이번 달 단 8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1선발인 찰리 반즈는 물론 박세웅과 김진욱 등 선발 투수진이 무너진 것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1대0으로 앞선 롯데의 3회 초 선발 투수 김진욱이 연거푸 볼넷을 내줍니다. 안타 3개를 연속으로 맞으며 1대3으로 역전. 이날 김진욱은 사사구만 6개를 기록하며 좀처럼 0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날 주말 경기는 키움을 상대로 5대13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제구력이 제일 크게 나타나 있지만 하지만 볼넷도 투수를 하다 보면 볼넷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를 어떻게 상대하는지에 대한 게 제가 제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달 롯데 성적은 8승 1무 12패. 그나마 8승 가운데 선발 투수 승리는 4승에 불과합니다. 에이스로 자리 잡았던 찰리 반즈는 이달 들어 벌써 16점이나 내줬고 리그에 적응하는 듯 보였던 스파크맨은 4번 등판에 단 1승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국내 선발 박세웅과 김진욱은 단 1승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 승수보다 일단 팀에 이기는 그냥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일단 제 승우는 뭐 타자들이 항상 도와주면 따라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불펜도 부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키움과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마무리 최준용은 9회에만 대거 넉점을 내줬습니다. 나균안과 구승민, 김원중 필승조를 모두 투입하고도 졌습니다. 마운드를 든든하게 잡아줄 경험 많은 베테랑 투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6월 달인데 이제 첫 승을 한 거는 좀 제가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패만 4패만 있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패보다 많은 세이브와 승을 올릴 수 있도록 리그 중반을 넘기고 있는 롯데는 이번 주 두산과 홈 3연전, 잠실에서 LG와 원정 3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